김생환 씨의 토요일 밤입니다. 아마 그 7080 통기타 포크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마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죠. A, D, E7만 가지고 또 고고주법, 8비트 고고주법이니까 가장 쉽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막 그죠. 피크든 손가락이든 누구나 손쉽게 칠 수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성이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곡이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책 통기타 포크송이죠. 5권에 들어있고요. 19페이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제 악보에는 전주가 없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코드 A와 D, A, E7으로서요, 리듬을 치는 정도의 앞에 약간의 전주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많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지 아니면 악보의 여백에다가 4마디만 A, D, A, E7 이렇게 적어 넣으시고요. 리듬만 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첨부되는 악보를 그대로 정지화면으로 두시고 그대로 좀 참고로 써주시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음원의 더빙을 할 때 고고주법으로 저는 했습니다. 어떤 음원은 칼립소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고로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래서 8비트 고고에 퍼커시브가 들어간 주법, 예를 들어서 A 코드를 예를 들면 방법을 쓰게 되었고요. 제가 다른 이제 먼저 번 영상에 찍었던 여러 고고의 곡과 똑같이 그런 주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악보의 베이스 파트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그대로 옮겨 적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전주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첫째 마디에 A 코드이지만 전체를 다 짚는 것은 아니고요, 라와 도샵 두 개만 눌러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악보대로 하게 되면요, 우선 엄지로 5번 줄 퉁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손가락으로 1, 2, 3번 줄을 잡아당겨 치겠죠. 그리고 착 하는 퍼커시브를 이용해서 음을 다 뮤트를 합니다. 이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수차 많은 이제 설명을 했었죠. 1, 2, 3번 줄에 정확하게 이렇게 착지를 해야 되죠. 세 손가락. 그리고 엄지는 이제 6번, 5번, 4번 줄을 전부 다 덮으면서 엄지가 이렇게 줄을 치면서 착 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착소리 내자마자 바로 1, 2, 3분 줄에 정확하게 착지를 한 손은 당겨서 다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분 줄로 바뀌죠, 베이스가. 자, 연결해보면 A코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D코드는 이렇게 누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2번 손가락을 가이드라인으로 써서 한 칸 옆으로 레로 3플랫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라를 누르고 있는 직계 손가락이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세 줄을 반 바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팔도 그죠? 팔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D 코드가 이 모양이 아니고요. 요런 이제 다른 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4플랫인 이 D 코드의 구성음을 베이스로 쓰기 위해서 파샵을 쓰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이제 여기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 A 코드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A에서 D로 한번 넘어가는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요. 다시 또 A로 가죠. 그래서 왼손을 잘 보시면 손의 각도가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그죠? 사선으로 라와 도샵을 두 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D로 올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사선이 아니고 그죠? 손의 방향이 줄과 수평을 만들면서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래 하완이 같이 적정 그죠? 최적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폼으로 D를 짚을 수 있게 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D를 이렇게 짚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짚고 3번 손가락으로 할당된 칸 4번 줄에 누르면 이게 C코드의 C를 형식으로 한 폼이 된다라고 말씀했었죠. 자 보시면 C코드가 이렇게도 짚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C코드 그 다음에 D가 사실은 이게 이제 D코드죠. 전체를 다 짚었을 때 근데 이거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새끼손가락까지 짚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생략으로 6번, 5번 줄은 이제 비워두고 치지 않고요. 4번 줄까지만 이렇게 생략을 하면 C형 코드가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D, 그죠? E, F, G, A 이렇게 계속 다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건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이제 팔과 옆구리에서 팔꿈치가 떨어져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손바닥의 모양이 약간 줄과 사선, 그죠? 예, 사선. 그러나 이 A 코드의 자세에서 D로 올 때는 이제 전체가 많이 움직이죠. 엄지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이 이제 적정한 그런 최적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 E7으로 가시게 되면 역시 여기 1번 손가락을 가이드라인으로 미끄러져 있는 것이 좋겠죠. 떼면 다시 눌러야 하니까 미끄러지면서 이 2번 줄이 누르고 있는 손은 자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5번 줄로 건너오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E7이죠. 이렇게 짚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 5번 줄을 툭이고 짝칠 때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그죠? E7의 구성음인 이 레를 이제 첨가를 해서 소리가 E7의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연결해보면요. A부터 E7으로
예스 진행이 나오죠. 자, 개방년 미 두 번 파샵 솔샵.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 런을 하면서 이제 노래로 들어가죠. 긴 머리 할 때 A 코드 역시 이렇게 짚습니다. 그리고 5번 줄을 베이스로 처음에 쓰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쭉 이어지느냐 하면 앞에 쳤던 베이스 런 이 음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A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A는 노래 시작의 첫 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베이스 런의 맨 끝음이면서 첫 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마디 전주를 하고 이제 노래 쪽으로 조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마디의 도입부 전주를 이제 퍼커시브를 이용한 또 베이스 진행 같이 들어간 조금은 그죠 세밀한 그런 고고 주법의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체 반주 부분은 여러분들의 악보에는 이게 이제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업그레이드한 악보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베이스 파트 A 같으면 5번 줄과 6번 줄 주로 그죠? 또 D는 4번 줄을 주로 두 번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5번을 쓰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만 여기에서는 코드의 진행으로 봤을 때 그런 약간의 융통성을 여기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E는 5번 줄과 6번 줄 그죠? C와 Mi. 또 A7에 가서는요 5번선 개왕과 이제 5번선 이 4플랫의 도샵을 쓰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보시고요 이제 잘 기입을 해서 연습을 잘 해주시면 고급 주법이지만 베이스가 이렇게 따로 나오면서 그죠? 피킹이든 혹은 뭐 손가락으로 이제 하든 이것과는 사뭇 조금 느낌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퍼커시브를 이용한 고고 주법의 경쾌한 리듬도 이제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쓰이죠. 제가 찍은 영상에도 상당히 이런 주법으로 많은 곡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제 익혀두셔야 할 그런 주법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적절하게 6번, 5번, 4번 줄을 넘나들면서 잘, 그죠? 쳐다보지 않아도 원하는 줄을 찾을 수 있게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연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추임새에 관한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